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두 마리와 두 마리 사이에서 나온 새끼 한 마리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을 현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논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를 파양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는데요. 이 같은 결정은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개 관리비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현재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죠. 지난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는데요. 보도에 따르면 월 최대 250만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하자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선물 받았던 풍산개 두 마리와 그들의 새끼 한 마리를 정부에서 다시 데려가라고 정부 측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. 한편 풍산개 두 마리의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당시부터 국민적 관심사였는데요. 풍산개 두 마리의 거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었죠. 결국 풍산개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라 경남 양산 사저로 이사를 갔었습니다.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풍산개의 가족의 앞날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사를 간 상황이었지만 현재 파양 논란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는데요. 한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데요. 동물, 식물, 물건 등 모든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 소유가 되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돼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가족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.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데려갔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와 지원금이 나오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깟 250만원 지원 좀 해줘라, 아니 본인이 키우려고 데려가 놓고 파양이라니, 생명을 물건 다루듯이 하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